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밤에 경찰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이죠? 자, 이쪽에 보시면 경찰차가 무려 두 대가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장 크루저 그리고 스테니어 LE 크루저. 아니 근데 가격이 469만원이라고? 소유한 부동산에서만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뭔데? 스테니어 LE 크루저 이거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데 브이클릭! 이 녀석! 이 녀석이 무려 460만 달러짜리 바피드 스테니어다. 최고 속도가 4칸이 살짝 안되고 가속력은 2칸 반, 제동력은 1칸 반, 마찰력은 4칸이 살짝 안되는 수치. 전면부를 보시면 클래식한 미국 경찰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탑승 하시면 오른쪽에 여러가지 기계들이 장착되어 있어요. 바로 뒤쪽에는 철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경찰력 총동원. 자, 주행성능을 여기서 볼게요. 출발! 가자! 스타트! 아, 보시면은 살짝 느리네요. 스포츠카나 머슬카보다도 굉장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분류가 긴급인데 왜 스포츠카보다 긴급하지가 않은 거야? 아, 덜 긴급 차량. 핸들링 테스트 왼쪽. 안돼. 오, 핸들 진짜 안 돌아가. 오른쪽. 와우 마이 갓, 선회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언더스티어가 정말 어심해요. 그럼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는 하는 맛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튜닝샵이나 아레나워 사무실에서 개조가 가능하다고 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레나워 차고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이 사람한테 별 띄워야겠어. 가만히 있어봐. 감히 날 치다니 나쁜 사람 같으냐고. 턴. 어? 왜 떠있어 공중에? 누가 공중에 떠있으래? 어? 이 나쁜 사람이네 이거? 내가 GT5를 4년 동안 하면서 경찰차를 개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피드 스테니어 LE 크루저.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조명, 색깔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토니 핑크. 그 다음에는 상징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쪽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폴리스 이런 것들 바뀌고, 경찰차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K9 유닛, 그 다음에 경찰 장비.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찰 장비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월의 6.0. 그 다음에 서치 라이트는, 아, 앞에 달리는 거 이거구나. 레이지드 듀얼 서치 라이트. 그 다음에 경광등, 개조용 경광등 2. 그 다음에 푸시 범퍼, 적들을 때려박는 범퍼죠. 어설트 푸시 범퍼.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크롬으로, 크롬으로 하시면은 조직 상징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로우라이더. 제가 부패한 경찰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러, 휠 색상을 그린.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장착 완료. 향무는 네모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세팅에 경찰차가 출동한다. 반가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찰분들이 지금 굉장히 흥겨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바도 럼퍼, 바피드 퓨처 쇼크 도미네이터, 트루패드 G타입, 페가시 토레아도르, 오셀럿 보츄, 툰드아 방테르, 웨스턴 아포칼립스 데스바이크, 바피드 퓨처 쇼크 슬램밴, LCC 상투스, 아니스 퓨처 쇼크 GR380,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D클래스 세이버터브 커스텀. 자, 가만히 있어봐. 음악 꺼봐. 스탑. 아니 경찰차에 경찰을 타고 있는데? 자, 경찰 크루저 긴급 핫톰 FR36 맥스웰 아스보 게란피토 GTX. 가자 스타트! 가자! 오 마이 갓, 눈이라 진짜 매끄럽네. 오늘도 역시 오셀럿 버츄는 1등으로 달리고요. 그 뒤에 아레나 바이크, 디스 바이크죠? 그리고 다른 차량들이 저를 앞질러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어디 있어? 원래 경찰차는 제 뒤에 있습니다. 어? 잠깐만, 얘가 나도 돋바르면 안 되는데? 안돼! 내가 진다고! 약간 스탑!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다같이 레이스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차량?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됐는데? 오베이 테일게이터 S. 이번엔 진짜 제대로 가야 돼, 진짜 제대로. 출발! 스타트! 가자! 역시나 버추가 1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힘을 내고 있는데 속도가 받쳐주질 않아요. 화이팅! 아레나 차량, 벤츠, 부가티, 트럭, 모든 차량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결과예요. 여기까지 컷. 이제부터 경찰과 도둑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퍼시픽 은행으로 모여주세요. 경찰차가 있는 분들은 경찰차 타고 오시고, 경찰차가 없는 분들은 개인 차량 타고. 자, 그리고 경찰차 안 타고 오신 분들, 도둑분들은 은행 안에 있다가 경기 시작을 하면은 은행 밖으로 나와서 빠르게 자기 차를 탄 다음에 휴맹까지 도망가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팀은 이분들을 죽이면 돼요. 지금 경찰차 5대가 14명을 검거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출발! 도둑들 도망가세요! 도둑을 잡아라 스타트! 도둑을 잡아라! 검거 시작! 검거 시작! 검거 시작! 검거해! 검거! 검거! 빨리!
잡아. 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왜 걸린다고요, 지금? 아니, 지금 재미있는 장면인데 렉이 왜 걸려 갑자기? 어?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경찰과 도둑을 했다가 휴메인 연구소로 모인 상황이에요. 이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비싸고요 솔직히 쓸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헤이! 어? 경찰차 다른 사람 타나요? 방송용으로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는 경찰차에 정비공이 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계시거든요. 오, 깜짝이야. 거의 나왔어요. 이제 슬슬 길거리 정비공분들이 보일텐데. 아, 아쉽게도 경찰차에는 정비공분들이 타지 않아요. 오늘의 그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